만석인데요. 와. 바로 섭외 도전. 저희 현장에서 추천받아서 촬영하는 각 분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네네. 여기만 촬영하셔도 상관없어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손님들 발길 끝 이곳의 음식은? 기력회복의 최고입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음식이네요. 이게 팔만하게 이게 왕따하게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잘 녹아져요. 팔뚝이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와. 아, 이거 낙곱전골이에요. 기력 회복에 좋은 재료는 다 들어갔다는 낙곱전골. 아, 좋다. 하루 종일 걸어다닌 우리 PD도 여름을 앞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 입. 와, 낙지가 통으로 들었어요. 와. 이렇게 커요? 우와, 이게 낙지야, 문어야? 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는데. 한잔 하셔야겠는데. 맛있어요. 술술 들어가죠. 그 맛이 있습니다. 이 낙지와 곱창이 환상의 조합. 최고예요.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연꽃 모양으로 보기도 기분이 좋고 맛도 좋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전골 가운데를 장식한 이 귀여운 꽃 모양의 양파가 눈에 띕니다. 우와, 정성이 가득한데요. 종같은 만면을이에요. 그래서 그 차례나 이런 거 지낼 때 보면 수박 같은 거 위에 꽃을 치거든요. 양파도 이렇게 하면은 이런 그릇 같은 예쁜 그릇이 나오겠다 싶어서 하게 되니까 이왕 하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눈으로 먼저 먹으니까 우와.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거기에 주인장의 인심도 듬뿍. 싱싱한 재료 아끼지 않는 주인장 덕에 눈과 입 모두 즐거운 한상입니다. 어떠세요? 와, 진짜 맛있네요. 잠수교도 한번 걸어보시고 한강에서 분수쇼도 한다고 해서 다 구경하신 다음에 여기 진짜 찐 맛집이니까 여기 한번 와서 드시는 걸 진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기력 회복에 좋은 낙지 전골집 촬영 완료. 든든하게 배 채우고 다시 돌아온 잠수교. 집에 안 갔네요. 오늘 하이라이트가 남았다고요? 아직도 핫해요. 밤이 되니까 더 핫해진 낮에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잠수교. 와. 조명과 함께 한층 더 아름다워진 잠수교의 밤입니다. 이거 보러 와야겠네요. 별빛 품은 조명과 쏟아지는 분수 아래 함께 만든 추억과 낭만은 더욱더 깊어져가는데요. 낮에 보는 거랑 되게 다른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저녁에 보면은 빛이 더 잘 보여서 화려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시원하게 여기 오면은 더위가 싹 날아가는 진짜 시원하고 좋습니다. 꼭 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아름다운 잠수교로 놀러 오세요. 언제든 잠시 들러 쉬었다 가세요. 마음 편히 걸을 수 있는 곳. 잠수교 촬영 완료했습니다.